시작을 한번 해보면, 이건 목차. 이렇게 있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교재를 좀 보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마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 좀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도 좀 풀고, 그렇게 합시다. 팔품사. 팔품사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할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어디냐면, 특징에 따라서. 동그라미 되겠죠?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품사라고 하는 것은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할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명사, 미쳐내겠죠? 각각의 품사에 대한 밑줄을 쳐놓으시고, 명사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름. 요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였었고요.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것과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단복수 가능하다, 셀 수 없으면 단수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단수로 취급한다, 그죠? 다음에 대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대명사라고 하면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건데, 여기 명사 대신, 명사 대신, 그리고 선행사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명사를 나중에 대명사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대명사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뭐? 선행사. 대명사는 선행사.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음에 동사. 미쳐봐죠? 동사.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또는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 이게 또 중요했었죠. 이게 한국어에서의 동사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거였었고요. 밑으로 좀만 내려가 볼게. 형용사라는 것도 있죠. 근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도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준다. 명사, 대명사, 수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명사, 대명사, 수식. 근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수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었고요. 부사. 이거 형사 빗질 안 쳤네. 이렇게. 다음에 부사. 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형사에 대해서 제대로 암기를 했다면, 이 부사는 나머지 수식.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동사, 형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전치사.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전치사는 그냥 뒤에 구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여긴 너무 복잡해. 명사 또는 대명사 앞에 놓여서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부사구 또는 형사구를 이룬다. 복잡하게 써있잖아. 우리는 그냥 다른 단어와의 관계 여기까지만 밑줄 쳐놓을게요. 그리고 전치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전치사 접속사 묶어서 공부할 거니까 그 파트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접속사라는 것도 있어요.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결, 이거죠. 연결.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 이렇게 전부 다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감탄사는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지언정. 기쁨, 놀람, 슬픔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준다. 감정을 드러내주는 말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해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래. 성분인데, 문장의 성분, 문장 성분, 이 정도만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주어, 밑쳐야겠죠? 주어. 주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은, 는, 이, 가 라고 주격조사를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체라는 말에다 통과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좀 이따 할 건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사 구 또 명사 절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라는 것도 있죠. 동사. 여기 한자로 써 있는데, 동사가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임을 나타내 준다라는 건데, 한국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썼지만 움직임도 나타내고 상태도 나타내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준 말, 이게 동사다. 됐죠? 밑에 내려가서 목적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어는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목적어 어떤 거? 대상.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대상, 동작의 대상,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석할 때는 목적어라는 거 해석할 때는 을, 그리고 에게 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런 애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 보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보어는 보충설명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충설명은 뭐냐면, 주어 또는 목적어, 잠깐만,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설명,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주어 또는 목적어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명사, 명사 이렇게요.
결국은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잠깐만.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보니까 이 보호자는 누가 들어간다?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주격보호.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보호. 목적보호.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 됐죠? 여기까지 하면 품사랑 문장 성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는 건데 밑에 보니까 수식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수식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나오면 좋고 뭐 이게 조금 더 풍성한 글이 될 테니까 뭐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거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요거는 한 번씩 채워보시고 써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그 뒤에 문장의 형식. 우리가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문장의 형식은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문장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주성분의 구성이 결정된다. 잠깐만 미추시겠죠? 미추시면 되겠죠? 동사의 종류 이렇게 동사의 종류. 그러니까 이 동사가 누구냐,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구분은 뭐니뭐니 해도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자타동사. 즉 자동사는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 타동사는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타동사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전부 다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완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동사라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완전과 불완전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약간 특이한 녀석은 사형식이죠. 얘는 목적어만 두 개이기 때문에 을을과 에게를 다 가져야 된다. 을을과 에게라는 의미를 다 갖기 위해서는 준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 거니까 수요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밑으로 가볼게요. 요 부분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거 목적어의 유무.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하지 않은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는데 보어의 의미에 따라서, 보어 의미에 따라서, 보어에 따라서 완전 동사도 있고 불완전 동사도 있다. 완전 동사는 보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가 되는 거고요. 불완전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더라. 됐죠? 생각보다 이 구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1형식, 이러면 각각에 대한 문장 형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1형식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1형식 미쳐주실게요. 1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1형식은 여기 완전자동사, 완전자동사, 그죠?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된다 라고 했었고 한 가지만 더 적어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1형식에다가 유도부사. 유도 부사가 사용되는 구문 같은 경우도 1형식 문장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음 2형식. 2형식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어가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동사는 주격보어가 필요한 불완전 동사다. 여기 불완전 동사. 그리고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냐면 비동사.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스멜과 룩에다가 밑줄 치시고 여기다 뭐 써야 돼? 감각동사라고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비동사와 감각동사가 대표적인 2형식 동사다라는 거고요. 불완전 동사는 비동사를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2형식 동사가 비동사이다 보니까 바꿔 끼더라도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3형식 동사라는 것이 있는 3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3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어. 어쨌거나 완전 타동사.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다. 이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여기서 뭐 디스커스냐 디스커스 어바웃이냐 뭐 엔터냐 엔터 인투냐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 한켠에 그냥 담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넘어가도록 하죠. 4형식을 볼게요. 4형식을 보니까 4형식은 재밌는 것이 을을과 에게가 전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있어야 된다? 수요동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그런데 이때의 수요동사, 이거 오늘 시험에도 나왔었죠? 이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어서 쓸 수도 있다. 잠깐만, 그렇게 바꾸었을 때는 뭘 사용해야 된다? 전치사를 써야 된다. 그때 전치사는 뒤에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다음. 이거 여기 3형식 된다는 거. 바꾸면 3형식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5형식. 5형식 밑줄 쳐보시고, 5형식.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목적 보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목적어, 목적 보호 사이에 있는 의미상 주어, 술부, 주술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끝나죠.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정리해놨는데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을 때 전치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사용한 전치사가 세 가지가 있었죠. To, for, of.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뭐다? 아, ask of, buy, make, get, cook, for. 나머지는 to.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외워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to 쓰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4형식과 5형식에 대한 구분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제가 지난번 이렇게 알려드렸죠.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뒤쪽에 나오는 두 개의 명사가 서로 똑같다라고 하면 얘는 목적어, 얘는 목적보어 이렇게 되는 거. 5형식이 된다고 그랬었고요. 이 두 개의 명사 서로 같지 않다. 나도 목적어, 너도 목적어. 4형식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됐죠? 요거.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명사, 동사, 명사. 됐어? 명사, 동사, 명사. 그렇게 되면 뭐야? 아,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으면 얘는 보어. 2형식이구나.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지 않다? 얘가 목적어구나. 3형식이구나. 이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1, 2, 3, 4, 5형식을 한번 써보세요. 연습용으로 한번 넣어봤으니까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가 있는데 좀 빠르게 풀도록 하죠. 자, 처음에 보니까 항상 동사를 먼저 찾는 거지. 동사, 여기 is, 여기 주어가 되고요. is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보어가 되겠죠. 그리고 2형식, 비동사 밑에다가 2형식이니까 불완전 동사 이렇게 써줄까요? 2형식을, 그러니까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불완전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보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there are, 얘가 동사가 되는 건데 앞에 주어가 없어요. 뒤에 없네, 아, 앞에 없네, 어디 있겠니? 뒤에 있겠지. 얘가 주어가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 묶어주시면 되죠. 이거보다 그냥 1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을 보니까 yesterday, Tom and Jack worked. 얘가 동사가 되고요. Tom and Jack 주어. Hard in the field 이렇게 되는 거죠. Hard는 뭐다? 얘는 부사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2형식 문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몇 형식인지를 써보래. 근데 사실은 몇 형식인지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을 한번 따져봐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한번 해볼게. 얘가 동사 주어고요. 내가 미스 킴이 아니야. 얘는 목적어가 됐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니까 따로 빼면 되죠. 몇 형식? 3형식. 간단하게 다음에 is 비동사 앞에 주어 그리고 kind니까 형용사 보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가 된다? 2형식. 간단하죠. 3번 보니까 teaches 동사가 되는 거고요. 주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어 나오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잘라주시면 되죠. 몇 형식? 3형식. 됐죠? 다음에 4번을 보니까 made 동사가 되고요. she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her daughter 목적 잠깐만 그녀의 딸 명사고요. 드레스 명사죠. 두 개 명사가 아니 그녀의 딸이 드레스는 아니잖아. 그죠?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 몇 형식? 4형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여기서 she made a dress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몇 형식이다? 3형식. 잠깐만 여기서 사실은 이제 4번과 5번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4형식을 여기 4번에 있는 4형식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꾼 게 5번 문장이다.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의 위치를 서로 바꿔 준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간단하죠? 다음 갈게요. 3번. 다음 괄호 안에 단어의 뜻을 통하도록 바르게 배워라. 알았었는데 이거는 배열 한번 해볼까요? 자, he made.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그 여자한테 예쁜 인형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오네? 뽀가 나오네? 이게 힌트죠? 오케이? 뽀가 힌트죠? He made a pretty doll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to가 있으니까 뭐 showed it to 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Does she study? 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먼저 English 먼저 English 그리고 hard 열심히 했겠지.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말이에요. 됐습니까? 간단할게요. 간단하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으로 가죠. 4번 보니까 영작을 해라 라고 썼는데 영작할 때는 항상 동사 먼저 찾는 거죠. 동사 찾으니까 숙제하지 않았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 동사가 됐고요. 얘가 주어가 됐죠. 은, 이가 주격조사. He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 Didn't do his homework.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다음에 너는 몇 시에 점심을 먹느냐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랬어? 너는 주어가 되는 거잖아. You 점심을 먹는다. Have lunch. 몇 시에? What time?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뭐였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어떤 거? 의문사가 나온다면 문장 서두에 가시고 동사가 주 앞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일반 동사는 넘어갈 수 없으니까 조동사가 대신 나갔다. 그럼 최종 정답은 뭐가 됩니까? What time? 한 다음에 Do you eat lunch?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다음. 아버지께서 어제 나를 동물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문을 하나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거? Take A to B. Take A to B라고 그러면 A를 B로 데려가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dad, 아버지께서 데려가셨어. 과거니까 took me, 나를 어디로? To the zoo라고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뒤에는 문장의 종류. 그래서 이제 어떤 문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냐, 요거를 지나가서 문장의 종류라는 것도 조금 이야기했었는데요. 문장의 종류에서는 가장 먼저 의미에 따라서 요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평서문 밑줄 쳐놓고요. 밑줄. 자, 평서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서문은 여기 동그라미 있죠? 사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동사 또는 일반동사. 거기 사용된 동사가 비동사냐 아니면 일반동사냐, 일반동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밑에 의문문. 의문문이 생각보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말 그대로 의문을 나타내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문사가 없는 거, 의문사가 있는 거, 부가의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간접의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따가 간접의문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간접의문이 실제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 의문사가 없는 거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의문사가 있는 거 만들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가의문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부가의문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진서, 정답 써볼까요? You go to church. 아니야? 현재인데요? don't you 아니고요? 그죠? 더즌트는 3인칭에 쓰는 건데요. 그죠? Don't you? 라는 형태 쓰면 되겠죠? 오케이? 현! 밑에 거? Do you? 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로 동사 확인하고 조동사 다시 없으면 쓰고 있으면 쓰지 말고 주어가 you. 그러니까 위에 건 Don't you? 아래 건 Do you? 라는 형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자, 간접 의문문 미쳐서 치고요. 간접 의문 미쳐서 놓고 자, 읽어볼게요. 의문문이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아, 중요한 말입니다.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잠깐만.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라고 했잖아. 그 밑에다 써야겠죠? 어떤 거?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주어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장 일부가 되는 경우인데, 의문사나 접속사로 연결. 잠깐만. 의문사나 접속사로 연결. 이거죠.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의문사를 쓰는 것이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때 세윤아, 이때 쓰는 접속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어머나, 이때 쓰는 게 if나 whether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죠. 그치, 세윤아? 이건 알아야 돼. 자, 여기 나오잖아, 여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밑에 써 있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를 그대로 쓰고, 오케이? 이 써 있어. 알겠지?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써줘야 된다. 라는 거. 됐죠? 마지막 주의. 조심해. 어떤 거? think, believe, imagine, guess.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놓인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밑에 가볼게요. 우리 명령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명령문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잘 몰라도 돼요. 다음. 감탄문이라는 것이 있죠?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밑줄 쳐놓고요. 감탄문. 감탄문은 다른 것보다 그 어순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쭉 어순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동그라미 치시냐면 결국 was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명사에 대한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강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기원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원문은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수에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냥 기원문 이런 것도 있다. 말 그대로 기원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새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문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쉬우니까. 그러면 세연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이 자리에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명사 말고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물론 대명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랑 대명사. 근데 명사랑 대명사 밖에 안 되나? 명사 또는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또 다른 건 들어갈 수 없나?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거냐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명사 구가 들어가도 괜찮고요. 명사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절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명사 절이래.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 새로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에 주어 동사 있는데 주어 동사를 또 쓰겠대.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접속사가 필요하다. 얘는 구조가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가 있죠.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가 그게 누구야? 형용사. 형용사라는 애가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데 형용사만? 그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형용사 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형용사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형용사 절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끝이냐? 아니. 이 형용사를 또 수식할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부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또다시 부사의 성질을 가진 구도 들어갈 수 있고 또다시 부사의 성질을 가진 절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서야 동사 나오고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또다시 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 녀석을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구 여기서 한번 써볼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런 거죠. 접속사, 명사, 동사. 근데 이 명사 자리에 또 접속사를 쓴 거야. 이 접속사, 명사, 동사의 동사. 이해되세요? 그죠? 근데 이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접속사, 명사, 동사가 나오는 거야. 아니, 부사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합시다. 이 명사 자리에 다시 접속사, 명사인데 이 명사 자리에 다시 접속사, 명사, 동사의 동사. 얘에 대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나온 거야, 이제. 맞아? 근데 그 목적으로 수식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쓰고 나서 명사와 동사를 쓴 거죠. 근데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접속사 플러스 명사인데 여기 다시 접속사를 쓰고 명사를 쓰고 동사를 쓴 거야. 방 한번 해볼까? 가능하죠. 지금 제가 쓴 이 문장이 이론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아 맞죠 너. 지금 공식에 맞춰서 쓰고 있잖아. 그죠? 물론 이렇게 글을 쓰잖아? 쌍욕 먹어요. 생각해봐. 너희가 내가 이제 시험을 봐야겠어. 문장을 딱 봤는데
한 8줄짜리 한 문장이야. 이건 암호죠. 이건 뭐 암호 아니야, 암호?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필자는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보자면 문장은 되게 짧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4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 100번 양보해서 뭐 형용사나 부사 하나씩 썼다고 치자. 그래봤자 5개, 6개 정도에서 끊어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보는 문장들은 무지하게 길단 말이야. 왜? 왜 길어지냐? 사실은 이런 기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좀 길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에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접속사. 아, 이거 동사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어쨌거나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 동사구나. 이렇게 하나 묶여지네. 이렇게. 이렇게 웃기는 거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덩어리 짓기. 덩어리 짓기를 얼마나 훌륭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 대한 해석과 직결될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뭐라고 하냐면 청킹이라고 합니다. 되게 있어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청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훌륭하게 잘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파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구 그리고 절.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을 보니까 구의 종류라고 했는데 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거기 써있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의 품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처럼 형사처럼 부사처럼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다. 할 수 있는 일은 똑같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구니까. 그죠? 종류가 명사구가 있고요. 밑에 형사구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구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그 뒤에 페이지 보니까 절의 종류라고 써있죠. 절의 종류를 보니까 문장의 일부로서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진 것을 절이라고 하고요. 주어, 동사를 가지고 밑줄 치세요.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절입니다.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절. 절은 하나의 품사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의 품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 자리에 명사절, 형사 자리에 형사절, 부사 자리에 부사절을 쓸 수가 있더라. 이렇게 품사적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밑줄 치세요. 중심이 되는 것을 주절. 다시 밑줄 치세요. 접속사를 포함한 절을 종속절. 그러니까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쪽이 종속절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등이절 밑줄 치시고 종속절 밑줄 치시고 이건 이제 접속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명사절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절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에 부사절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접속사 파트에서 하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뒤에 페이지 보니까 연습문제 나오죠? 연습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챕터 2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바로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가보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문법을 공부할 거잖아. 그죠? 이제 거의 외울 정도가 됐을 텐데 문법이라는 것을 배우겠죠? 문법. 그죠? 준서 문법이 뭐다? 문법이란? 어머나, 맙소사.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문법이란? 그렇죠. 그런 거죠. 다음부터 이게 커피가 아니라 소주를. 이게 맨정신으로 불가능한 거잖아. 그죠? 아니, 했잖아. 그죠. 이 대답을 이렇게 적선 받듯 받는 거죠. 한 번만 대답해줘.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은 뭐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 미안해. 취했잖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 문장을 완성해내는 방법이 문법이죠. 결국에는.
문장이라는 것은 뭐냐 해보니까 문장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동사. 동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문장이다 라고 불러주죠.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그런데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와요?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영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동사,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동사. 그러면 이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있죠. 동사를 딱 보자마자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거? 수.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 동사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 이 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이 태라고 하는 것은 능수동 말하는 거죠. 능동이라는 것이 있고 수동이라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능동, 수동. 됐죠? 그런 다음에 수와 태 그리고 마지막에 시제. 시제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시제가 되는 거죠. 왜?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동사가 담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제인 거거든요. 근데 왜 시제가 가장 중요한가요? 수나 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 수와 태 있잖아. 이 수태. 얘는 사실은 과거형 동사를 가지고 있는 과거형 일반 동사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안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에이트. 뭐 이런 단어를 보면서 얘는 단수야 복수야 이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태라고 하는 것은 태는 결국 누구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야? 얘는 화두가 되는 것이 결국 목적어죠. 목적어 화두야. 그러니까 목적어를 동사 뒤에다 그냥 둘 거냐 아니면 그 목적어라는 것을 주어 앞으로 끌고 나올 거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동사를 가지고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죠? 다음에 시제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 수도 제한적이고 태도 제한적이죠. 허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가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완전 불완전 자타 동사 어느 동사건 간에 무조건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 시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문장 써볼까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나는 사과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요. 이렇게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한국어 문장에서도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다? 시제가 바뀌었다. 맞아요. 한국에서도 동사의 모습에 따라서 시제가 바뀐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I eat an apple. 그리고 I ate an apple. 사과를 먹을 거야 라고 하면 I will eat an apple.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한국어 문장이건 영어 문장이건 뭐가 바뀌면 동사의 모습이 바뀌면 시제가 바뀐다. 결론.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 한국어건 영어건 둘 다 공통적으로 동사라고 하는 것이 뭘 담당한다? 시제라는 것을 담당한다. 즉 그래서 동사는 시제고 시제는 동사다. 이거 꼭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 속에서도 동사를 찾아봐라고 하면 시제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시제를 찾으면 그게 동사가 되는 것이고 요게 제일 처음에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긴 한데 여기서 it, ate 이렇게 바꿨잖아. 즉 다시 말해 동사의 변화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변화형이 있죠. 그 변화형이라고 하는 것이 3단 변화를 하잖아. 그래서 원형, 과거형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과거 분사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뭐 많이 외우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칠판 한가득 스터디의 과거가 뭐야? 막 이런 이야기를 러는 뭐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세련됐잖아?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건 있죠.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얘에 대한 과거형은 알고 계셔야 되죠. 이렇게 알아야 사실은 이제 읽을 수도 있고 아 이게 그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좀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사들의 과거형을 다 외우겠어. 책을 딱 펼쳐놓고 다 외울 거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건 불가능하죠. 자주 보세요.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을 테니까. 그 참고로 학생들한테 야 이거 과거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예요? 혹시 알아요? 과거형을 가장 많이 혼동하는 거 예요. 아닐 것 같지? 티치. 티치의 과거형이 뭐야? 애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단어가 뭔지 아니? 티치트. 진짜야. 애들 이거 진짜 많이 말해요. 티치 과거 뭐야? 티치트. 되게 뿌듯해. 죽는다. 알겠죠? 터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은근히 싫어요. 그리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넋이 나가거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서술을 팍 폭풍 서술을 막 한단 말이야. 팍 쓰다 보면 치치트 쓰고 막 넘어가고 막 이런 짓거리 해요. 나중에 막 아니 이상한데 나는 맞은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한테 따지러 가는 거지. 이제 OMR 카드 확인하겠다 가면 이제 욕먹죠. 티치트 막 이런 거 써놓고 그럼 안 돼. 알겠죠? 동사의 변화형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인 거죠. 됐습니까? 요건 하지 않을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이야기 바로 시제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시제는 영어로는 tense라고 불러주죠. 오케이? tense. 이 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시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시제. 시제는 딱 한 가지 먼저. 시제는 먼저 이거부터. 시제는 뭐다? 동사. 결국 시제는 동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한국어에서는 시제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야. 한국어는 시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는 언어는 아니거든, 사실. 근데 영어는 시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 해볼 건데 영어에서 시제가 몇 가지 있다? 12가지가 있다. 근데 12가지를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12가지를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3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3 곱하기 4라고 하면 되죠. 이 3이라는 것이 뭐냐?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점을 3개 이렇게 찍어준 거죠. 점 3개.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것을 과거, 얘를 현재, 얘를 미래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근데 이 3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고요. 이 3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 3이라는 것이 있고 4는 뭐냐? 실제로 이 4가 시제의 종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제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기본 시제.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행 시제라 아이고 완료 시부터 합시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세 번째로는 진행 시제. 라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완료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에 대해서 저거 과거, 현재, 미래를 합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12개가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 되는데 요거 기본 시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동사의 변화형이죠. 동사의 변화형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근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뭐냐?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have 플러스 pp. 어이쿠 여기서 pp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과거분사
아까 동사의 변화형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과거분사 있잖아. 그 녀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과거분사형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은. 자, 진행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에다가 ing, 동사원형에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완료 진행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완료 진행시제라고 하는 것은, 완료 진행. 이 말 자체가 합성어잖아. 완료랑 진행이랑 합친 거니까, 완료가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 개를 더하세요. 두 개를 산수처럼 더하면, have가 있고, 비동사 내려다 pp를 만났죠? 빈.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료시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have, 빈, 다음에 ing 라고 써주시면 완료 진행시의 공식이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기본 시제를 먼저 할까요? 기본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건데, 기본 시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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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기본 시제가 뭐다?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의 개념을 갖는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기본 시제라는 것은 한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달력을 봤을 때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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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니까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기본 시제 중에서도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얘기 먼저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현재 시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건데, 현재 시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김새를 먼저 봐야겠죠?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 아이고, 요거는 뭐냐면, 동사의 원형, 루트라고 해서 동사 원형입니다. 앞으로 이제 동사 원형 이렇게 쓸게. 이렇게. 동사 원형 그냥 쓰든지, 아니면 그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두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됐죠? 동사를 그냥 쓰는지, 동사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죠. 현재 시제라는 것을 언제 씁니까? 현재 시제를 언제 쓰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을 언제 쓰냐라고 하면 이런 거지. 잠깐만. 현재 시제. 시제는 동사. 그러면 그 동사를 현재형으로 언제 써야 되지? 잠깐만. 그런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잖아. 그럼 결국에 현재 시제라는 것을 언제 쓰냐라고 하면 현재의 동작 또는 현재의 상태,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시제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잠깐만 색깔을 바꿀게. 두 번째. 왜 색깔을 바꿨냐면,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지나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거 말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항상 현재. 다른 시제를 쓰지 않고 항상 현재 시제만을 써야 되는 경우. 다른 거 쓰지 않아. 항상 현재만 써야 돼. 왜? 이거 그냥 암기하는 거 아니고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왜 항상 현재만 써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처럼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똑같다. 맨날 똑같아. 마치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현재를 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속담, 격언, 과학, 뭐 이런 걸 불변의 진리 이렇게 말하잖아. 진리. 이런 애들은 항상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항상 이 순간에 발생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너무 넓어.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삶에서 바뀌지 않고 맨날 똑같이 발생하는 거.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린 그것을 습관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로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를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볼 내 시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너희가 가져야 되는 느낌은, 아, 맨날 똑같아서. 오늘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처럼 맨날 똑같아서.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져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네 번째. 근데 네 번째는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요 네 번째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데, 네 번째는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냐면 미래 대신. 미래를 대신해서,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경우가 있더라.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4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오케이? 이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라는 것을 써준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근데 어느 부분이 도대체 중요한 겁니까? 라고 한다면 시간 조건이라는 부분도 중요해. when과 if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부사절. 이 부사절이라는 말에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부사절.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접속사 파트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하면 더 좋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또 이야기할 거야. 전치사 접속사 파트에서. 근데 미리 조금만 이야기해 주자면 if나 when 이런 단어들이 무조건 부사절만 이끄는 것은 아니고요. 명사들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분 어떻게 하죠?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랑 뭐 대명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 없어져도 괜찮으면 추가적인 정보가 되면 부사. 이렇게 따지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아시죠? 요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케이?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5번.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도 미래의 대용이거든. 미래 시 대신에 현재 시를 쓰는 경우야. 그런데 어라? 색깔이 한색이야.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알아두세요. 어떤 것이냐면 왕래발착이라고 해요. 왕래발착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왕래발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갈왕, 올래, 출발, 도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start, 뭐 arrive, reach, depart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면 미래 대신 현재 쓴다 이거거든요. 그냥 듣기도 굉장히 애매하죠. 무슨 말이냐? He arrived here tomorrow morning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이 문장은 사실 그냥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왜 이상하다고 말을 하냐면 여기서 tomorrow morning 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라? will arrive가 아니라 그냥 arrives라는 형태를 썼다고요. 이건 되게 이상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이런 거지? 여기다가 will arrive를 쓸 거니 아니면 arrives를 쓸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저 문법을 생각해 대서 나는 arrives 쓸래.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야 tomorrow가 있잖아. 미래잖아. 난 will arrive 쓸래. 이렇게 썼어. 근데 선생님이 채점을 할 때 야 너 will arrive는 틀렸어 임마 라고 하면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일이 멀지 않나요? 인생은 참 무상하여. 우리는 이 사람 언제 갈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중학교 2학년이. 가는데 순서 없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싸대기 맞겠죠? 아무튼, 근데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까운 미래고, 어디서부터 먼 미래? 내일 아침까지는 가까운 미래? 오케이. 8시까지 가까운 미래? 8시 1분만 되면 멀어지는 거야? 장난해? 그럼 내일 오전까지는 가까운 미래? 오후부터는 먼 미래? 뭐야 지금 장난해?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너무 애매해. 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따위 문법이 왜 존재합니까? 바꿔서 우린 이렇게 봐야겠죠. 분명히 tomorrow가 있는데도 현재를 썼다는 이야기는 필자 글 쓰는 사람이 이게 변수가 별로 없이 거의 확실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뉘앙스를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 이걸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이거 막 심지어 왕래발착 동사를 외우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런 말은 잘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몰라도 된다.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됐습니까? 이게 현재 시제.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세요. 이 빨간색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두 번째 현재 시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뭔 얘기해야 돼? 이제부터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과거 시제는 사실은 종류가, 모양 자체가, 생김새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면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바뀌는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규칙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그 동사 원형에다가 D 또는 ED의 형태를 붙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불규칙은 지 마음대로예요. 이걸 또 막 ABA, AAA, ABB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누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네.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6학년 이럴 때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암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봐요, 나는. 왜냐하면 어쨌든 암기는 좀 필요하니까. 그죠? 티치의 과거보니 토트가 아니라 티치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죠? 바이 과거보니 바이드.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암기할 필요는 있어요. 기본적인 어휘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 우리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그래. 그래서 이건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알아서 외우세요. 모르면 안 돼. 자, 이거는 넘어가시고. 생김새 됐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얘기 해봐야 되냐면, 과거시를 언제 씁니까? 아까랑 패턴이 똑같죠? 현재 시제, 생김새 쓰는 경우. 똑같이. 그럼 과거시 언제 씁니까? 첫 번째. 똑같겠지 뭐. 과거에 있었던 동작, 과거의 동작이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과거시를 써주면 되는 거죠. 과거의 동작이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과거시를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것도 있습니까? 있어요. 뭔지 아시죠? 항상 과거만 쓰는 경우. 항상 과거시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암기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보죠. 왜 항상 과거만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다시는 발생할 수 없으니까. 시간의 축을 봤을 때 항상 여기에만 있어야 돼. 현재가 계속해서 멀어지긴 하지만 그냥 거기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역사라고 하죠.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됐어요? 근데 아까처럼 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맨날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 과학, 진리. 내 개인의 삶에서 맨날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 습관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역사라면, 내 개인의 삶에서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보다 얘가 바로 출생이다.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얘도 지금 뭐 이렇게 다른 시제 대신에 과거를 쓰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됐죠? 근데 항상 이런 부분들, 이제 항상 현재 시제만 쓰는 경우, 항상 과거 시제만 쓰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저거를 시험에 어떻게 낸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요거는 잠시 후에 시험 문제 어디에서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현재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S나 ES를 붙였죠. 과거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D나 ED를 붙였습니다. 미래는 도대체 뭘 붙여야 되죠? 붙일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럼 얘는 혼자서 해결이 돼야 안 돼? 혼자서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지? 누가? 바로 조동사가. 그래서 will 또는 shall 이런 형태를 쓰고 동사의 원형을 쓰는. 이게 미래시의 기본적인 생김새죠. 됐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그래서 will이나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쓰는 거군요. 맞아. 그런데 잠깐만. 그럼 will과 shall이 있는데 뭔 차입니까? 두 개가 동의합니까? 조금 다르죠. will은 우리가 단순 미래라고 부르고요. 단순 미래라고 하고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미래. 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의지 미래, 단순 미래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대 영어에서는 압도적으로 뭘 많이 쓴다? 압도적으로 단순 미래. 요 will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shall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이제 wi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잠깐만, 거의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쓰기는 쓴다는 얘기네. 그죠? 어떻게 쓴다라는 거냐면,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He will, 그 사람이 go there. 그 사람이 거기에 갈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냥 거기 갈 거라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 he shall go there. 그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잠깐 해석이 좀 달라졌네. 여기서는 he will go there. 그 사람이 거기에 갈 겁니다. 근데 밑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런 거죠. 이 문장은 he shall go there 이라는 문장은 어떻게 쓴 거냐면 말하는 사람 의지가 들어있죠. I will make him, I make him go there. 내가 그 사람 거기에 가도록 만들 거야. 그러니까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뉘앙스의 차이니까 이거 가지고 막 시험에 막 내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아, 미래 시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will 이란 표현을 쓰는구나. 같이.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오케이,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will 이란 표현 있잖아. 이 will 이란 표현을 조금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뭐뭐할 예정이야. 그래서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런 형태로 바꾸어 쓰는 경우들도 있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 아니라서 간단하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시제. 잠깐만 정리. 기본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기본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요거. 오케이? 미래 대신 현재 쓰는 경우. 요거. 시간 조건 부사절.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가죠. 자, 두 번째로는 기본 시제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두 번째로 뭔 얘기해야 돼? 완료 시제. 바로 완료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완료 시제. 오케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완료 시제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완료 시제는 일단 공식부터 완료 시제 공식은 have 다음에 pp라는 과거 분사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완료 시제라고 했을 때 완료의 의미 어디 있다? 이 완료의 의미는 이 pp 과거 분사 있다. 그리고 have는 왜 썼다? have는 시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썼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라는 녀석을 저 have의 모양만 조금씩 바꿔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 시제는 여기서 점이라고 말했잖아요. 한 순간을 말하는 거라고. 근데 완료 시제라는 녀석의 기본 개념 자체가 이런 거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냥 편의상 현재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현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현재보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뭐야? 그냥 과거죠. 그냥 현재보다 이전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그 사건이 지속성을 가지고 쭉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쭉 유지가 된 거죠. 쭉 유지가 됐다고요. 됐죠? 이걸 완료시제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완료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얘가 선의 개념이 된다는 거. 선의 개념이 된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중등부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는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완료시의 종류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 고등부 올라가서는 자 이게 완료시의 종류가 뭔지 써봐. 이런 식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야야야 이 시제가 점을 나타내는 기본 시제를 써야 되니 아니면 선을 나타내는 완료 시제를 써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점이냐 선이냐 이건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해야겠어요? 당연히 현재 완료라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완료를 보니까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생김새 어떻게 생각해? have 또는 has 그리고 pp. have나 has 다음에 pp라는 형태를 쓰면 되는 거잖아. have, has, pp. 이게 현재 완료의 생김새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 얘의 의미. 의미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첫 번째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 두 번째 완료 시제 중에서 경험. 세 번째 완료 시제 중에서 계속. 그리고 네 번째가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근데
영어 시험이 사실 이제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의 특징은 그냥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이거죠. 야, 똑같이 생겼잖아. 구분해봐.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차이가 나? 어떻게 쓰임새가 달라? 이런 식의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생김새는 have pp라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뭔데? 어떤 건데?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완료 시 중에서 완료는 he has just finished the work. 이렇게 쓴 거죠. He has just finished the work. 이렇게요. 그죠? 근데 잠깐만, 이거는 너희가 뭐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되냐면, 이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He finished the work. 이거랑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거는 그냥 일을 끝마쳤다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냥. 그냥 그 사건이 있었어. 아래 거는. 근데 위에 거. has just finished 라는 형태를 썼다는 것은 이거는 일을 쭉 지속해 오다가 이제 막 종결됐다는 뜻이죠.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료시에는 선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근데 이렇게만 써놔도 사실은 완료시 중에서 이게 완료인지가 좀 헷갈립니다. 힌트. 그래서 힌트 여기 just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와 함께 쓰이는 부사가 있죠. 어떤 거? just, already, yet. 뭐 이런 애들을 기억하셔야 된다.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는 just, already, yet.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 인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참고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just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잖아. just는 여기 들어가잖아. 근데 어떤 거? Just now. Just now는 참고로 과거 시제에만 쓰는 겁니다. Just now는 특이하죠? Just now 요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됐죠? 다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문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Have you ever seen a tiger? 이렇게 물어봤어요. Have you ever seen a tiger?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잠깐.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해부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갔네요. 요 해부가. 그리고 요 해부가 모두 나타나, 결국엔 시제도 나타냈네요. 얘는 마치 뭐처럼? 두처럼. 마치 조동사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죠. 조동사와 움직임이 똑같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대답은 본 적 있는데 yes 한 다음에 I have 라고 쓰시고 그리고 no 한 다음에 I haven't 라고 쓰시고 됐어요? 그러니까 have로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도 have로 이것도 조동사랑 똑같잖아. Do you? 라고 물어보면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죠. 됐습니까? 그렇게 have가 이렇게 사용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도 힌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힌트가 있죠. 어디? 여기 ever에 밑줄 치시면 되겠죠. ever. 그리고 ever랑 똑같은 녀석 누가 있다? 바로 ever, never, 그리고 once, 그리고 twice, 그리고 무슨 무슨 times, 오케이? 그리고 before.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완료시 중에서 경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되셨죠? 요거 기억하시고 참고로 요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뭐 전에 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뭐뭐 전에 ago가 있고 before가 있습니다. ago랑 before가 있는데 ago는 무조건 과거 시제랑만 씁니다. 과거 시제랑만 before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쓰고 완료에도 쓰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되셨죠? 이렇게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가끔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완료 시제 중에서 경험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한 가지 추가. 어떤 거? Have been to. Have been to란 표현 있죠. Have been to. 참고로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다녀왔다.
어디 다녀왔다는 표현입니다. 다녀왔다. 그러니까 경험이 되는 거죠. 들었어요? 이렇게. 다음은 완료시 중에서 경험이 계속이죠. 계속. 계속은 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She, 그녀는 has lived in 서울. 서울에 쭉 살아왔습니다. Since 2007. 2007년부터 쭉 이곳에 살아왔습니다. 됐죠? 얘는 힌트 어디 있어요? 얘는 힌트가 여기. 여기 since라는 단어 나오죠. Since. 언제 언제부터. 뭐뭐 이후로 쭉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얘 힌트가 없습니까? 있죠. Since 그리고 for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 Over 10 years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요 이렇게 쓸 수 있죠. He lost my watch 라는 문장이 있고 또 하나는 he has lost my watch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구분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지금 뭐 썼어? 그냥 lost만 썼죠? 어쩌라고?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건 점이죠. 얘는 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자식이 내 시계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냥 이걸로 끝이죠. 오케이? 그런데 has lost라고 쓰면 여기서 has lost라는 형태를 쓰면 이건 뭐냐? 얘는 선이죠. 그 녀석이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어. 어쩌라고? 근데 그 사건이 유지가 됐다고.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쭉 유지가 돼서 현재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추가적인 의미가 더 있죠. 플러스 그가 내 시계를 잃어버렸어. So, 그래서 I don't have it now.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없어. 지금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생각보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요거 생각보다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특히 중등 과정에서는 고등 과정 되면 요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아예.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사들 있잖아요. 요 함께 사용되는 부사들. 요 부사들의 종류를 좀 암기해 주시면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외워 주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것만 외우면 다 됩니까? 물론 그렇진 않아요. 해석도 해보셔야 되고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어이구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완료시 중에서 결과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떤 거? Have gone to. Have gone to. 이 표현은 왜 나오는 거냐면 아까 have been to란 표현이 있었잖아. Have been to도 있고 have gone to도 있거든. 그래서 have gone to는 어디어디로 가버렸다. 쟤는 아까 갔다 온 거잖아. 그러니까 경험이 되는 건데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얘는 완료시 중에서 결과가 된다. 이렇게요. 됐죠? 중요합니다. 오케이? 예문,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예문 정도까지도 같이 외우셔도 이 정도는 예문까지 외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됐죠? 그러면 완료시에 대해서 다 한 겁니까? 아니요. 이거 봐봐. 현재 완료했잖아. 그럼 두 번째로 뭔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과거 완료. 그럼 과거 완료는 생김새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는 앞에 헤드 그런 다음에 PP 헤드 PP라는 형태를 쓰면 되죠.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 have라는 부분이 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have만 바꿔주면 되겠죠. 헤드 PP라는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럼 과거 완료에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과거 완료에도 완료 얘도 완료시이기 때문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가 쓰입니다. 이것도 써요. 오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를 가지고는 너희들한테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오케이? 시험이 잘 물어보지 않아요. 현재 완료에선 그걸 물어보고요. 과거 완료에서는 다른 거 물어보죠. 내가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에 보면 문법이 두 가지씩 나오거든요. 한 과에 문법이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현재 완료일 때랑 과거 완료일 때랑 따로 다르거든요. 현재 완료 시험 범위가 있고 과거 완료 시험 범위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해줍니다. 그럼 과거 완료에서는 그러면 이건 뭐 물어보는 게 없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중요해요. 과거 완료에서는 어떤 거 물어보냐면 딱 한 가지. 어떤 거? 과거 완료는? 어머나. 과거 완료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봐봐, 생각해봐. 진서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걸음만 이제 막 시작해서 아장아장 걷다가 팍 철푸덕 자빠져가지고 그 아팠던 무릎의 그 통증을 아직도 느끼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걷지도 못할걸?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생각해봐. 세연아, 너 그 공부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던 그 불쾌감과 그 짜증남을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머나,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 걸릴걸?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망각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까먹어버린 거잖아. 일부러. 그치? 살기 위해서. 그치? 그런 거잖아? 그따위로 해봐. 자, 이런 거지. 그치? 문제는 이거죠. 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고, 아니,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되는 건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맞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항상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좀 더 외워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안 주지 않습니까? 기억해도? 오히려? 그죠?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고 계신 두 분이 계신데, 지금 봐봐. 완료시, 과거 완료는 키워드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전후 관계죠. 전후 관계. 전후 관계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후 관계. 예? 중요합니다. 전후 관계라는 말이. 전후 관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후 관계는 이런 거죠. 아까 여기서 시간이 기준점이, 현재잖아. 그치? 현재가 기준점이었었는데, 만약에 이 기준점, 이번에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기준점이 과거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기준점이 과거라고 쳐보자. 그럼 이제 현재보다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부여하죠? 과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웃기잖아, 그거는. 그죠? 그럼 과거보다 이전 과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말해주는 게 과거 완료죠. 사실 이제 보통 표현을 대과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대과거. 근데 사실 난 항상 그 대과거라는 말을 들으면서 큰가? 뭐 이렇게 약간 큰 과거?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어색하다. 대과거라는 이름보다 그냥 과거 완료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는 것이 뭐냐면 전후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전후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전후 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과거. 이전 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거 완료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과거, 이전 과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문. 이런 예문 하나 기억해 놓는 거 좋습니다. 전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when. 아, 이거 합시다. 다른 예문을 쓸까요? I lost. Why watch that?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어. That my father.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죠. 이제 뭘 써야 돼? By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써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야. 잠깐만. 그러면 내가 시계를 잃어버린 게 언제야? 시계를 잃어버린 게 과거야. 아버지가 시계를 사주셔야 되는 거잖아. 아버지가 시계를 사주시는 사건과 내가 잃어버린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잖아. 아빠가 나 다시 아무것도 안 사줘요. 그렇잖아.
근데 일단 아버지가 사줘야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어떤 거? 이 과거보다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때 뭘 쓰는 거다? 과거 완료를 쓰는 거다. 그래서 이따 뭘 쓴다? had, bought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과거, 기준점이 되는 이 과거 보다도 더 이전 과거가 되는 것이 과거 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과거 이전 과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되셨죠? 과거 완료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정도 나오는 거예요. 됐죠? 요 과거 완료가 시험 범위에는 중3 고1 커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됐죠? 다음. 과거 완료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세 번째로는 미래 완료. 미래 완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래 완료의 생김새. 얘도 마찬가지로 생김새부터 해야겠죠? have를 가지고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will한테. 우리 아까 미래는 will 쓰기로 했죠? 그래서 will, have, pp.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완료라는 것은 결국에 종결되는 시점이 미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때 종결되면 미래 완료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이 생김새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미래 완료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오케이? 뭐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문 하나만 써줄게요. They, 그들은요, will, have, lived. They will have lived together. For 10 years. 아니다. 너희들 부모님 전부 다 한 10년 넘게는, 10년은 훨씬 넘으셨겠구나. 당연히. 20 years. 한 20년 동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Next year. 내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20년 동안 같이 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미리 완료라고 한다. 여기서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will, have, pp.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완료 시제. 완료 시제인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완료 시제까지 했으니까 진행 시제.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진행시제라는 것은 뭔가요? 라고 하면 진행시제는 공식이 기본적으로 공식부터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이걸 진행시제다 라고 합니다. 진행시제. 그런데 잠깐만 얘도 마찬가지로 진행의 의미 어디 있어요? 이 진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 ing의 진행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비동사는 왜 썼나요? 이 비동사는 쓴 이유가 아까랑 똑같아요.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am, are, is 또는 was, were 또는 will be 한 다음에 ing만 써주면 이렇게만 써주면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더라. 됐죠? 이 모습만 잘 기억하면 되죠. 잠깐만. 근데 결국에 여기 뭘 쓴 거야? 여기다 비동사를 쓴 거네. 맞습니까? 여기 비동사를 사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의문문을 만들거나 또는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진행시는 사실 이거로 뭐 할 얘기는 없는 거죠. 이게 거의 전부가 돼요. 잠깐만.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배웠던 동사들의 종류 중에서 어떤 동사가 있었냐면 바로 동사의 종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라는 것이 있었고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이렇게.
그럼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의 차이가 동작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얘는 진행 시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 시제라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진행 시제는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딱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뭘까요? 이제 네 번째는 완료 진행 시제. 자, 완료 진행 시제. 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우리 잠깐만 숨 좀 돌리고 나서 다시 또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를 좀 해보면 완료진행시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완료진행시제는 여기 공식이 써있는 것처럼 have been ing라는 형태로 생겼거든요. 공식은 일단 씁시다. 완료진행시제는 have been 다음에 동사원형에 ing. 기본적인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근데 완료 진행 시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뭘 내겠습니까? 어떤 걸 시험 문제로 내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오케이? 많진 않은데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완료 진행 시제에서 문제 내는 건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야, 너 여기다가 have been ing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have been pp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근데 사실은 오잉? 이거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시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have been을 지우고 have been을 지울 수 있죠. 아니 똑같으니까. 우린 차이점만 구별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는 ing, 여기는 pp라서 여기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하지만 얘는 수동이 되는 거잖아. 즉 다시 한번 진행이니까 얘는 능동이고 쟤는 수동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실은 이거는 능동 수동의 문제지 시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이유는 동사의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죠? have pp랑 ping랑 합치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긴 형태라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해줬던 것처럼 공통점을 지워라. 공통되는 부분을 싹 지우고 나면 차이점이 남는다. 그 차이점을 가지고 정답을 찾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시험에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제 사실은 중등 과정보다는 고등 과정 넘어갔을 때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 뭐가 나오나요? 두 번째로 얘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시험범위 아예 이게 있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합니다. 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냐면 she, 그녀가 started 시작했습니다. She started to study English. 그녀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했냐면 3년 전에요. 3 years ago. 3년 전에 영어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녀가 she is still 여전히 아직도 studying it now. 그녀가 지금도 아직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라고 문제를 많이 내요. 두 가지를.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과거의 점을 찍었죠. 그 과거의 점을 찍었는데 지금까지 쭉 왔다는 거잖아. 3년 전에 점 찍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쭉 유지가 됐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건 전형적으로 완료와 진행을 합쳐라 라는 꼴인 거라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She has been studying English 한 다음에 3년 전에 시작했잖아. 그럼 계산을 해보면 3년 동안 한 거죠. 3년 동안. 그래서 for
three years. 이렇게 문장을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상 완료 진행시제라고 하는 것은 완료랑 진행이랑 합친 거다.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디테일이 있냐면 요런 장난 많이 쳐요. 여기다가. 왜냐면 완료 시제를 만들어 주는 부사 중에서 여기 보니까 since도 있고 for도 있잖아. 그 여기다가 for를 쓸래, since 쓸래. 이런 아주 유치 찬란한 장난도 많이 칩니다. 여기다 since 쓰면 되게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3년 후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영생 불사의 존재가 아닌데. 그죠? Since 3 years라고 하면 3년부터 2021년까지 공부한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for를 쓸래, since 쓸래. 이렇게. 이 두 개의 의미 차이. for랑 since의 의미 차이. 이런 정도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까지 하면 완료 진행 시제는 끝. 됐어요? 그럼 시제 다 했네요. 오케이? 완전히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간이 좀 아쉽죠? 이 빈 공간이 좀 있어서 아쉽잖아. 이 빈 공간을 좀 채워보도록 하죠. 뭐 있냐면, 다섯 번째로, 기타. 그죠? 기타 이야기 좀 해볼 건데, 기타 이야기 첫 번째. 요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본 시제라는 것과 완료 시제. 기본 시제랑 완료 시제랑 이 두 가지를 구분해라. 두 가지를 구분해라. 사실 근데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왜? 기본 시제는 점이고요. 완료 시제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과 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점인지 선인지 어떻게 알죠? 점인지 선인지를 구분해야 기본 시제를 쓸지 아니면 완료 시제를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결정한다? 이것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판단해낼 수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가령 예를 들어서 since, for, 뭐 how long, over 뭐 이런 애들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선이 되는 거잖아. 당연히 뭘 써야 돼? 선이니까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in 2021, 이렇게 2021년에 뭐 on Frida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뭘 써야 된다? 이렇게 기본 시제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참고로 기본 시제를 쓸래? 완료 시제를 쓸래? 라고 하는 것에서 큰 힌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아까 어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과거랑만 쓴다 그랬잖아. 이런 것도 하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요 구분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얘는 시험에 자주 나와서 빨간색 썼고요. 얘는 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시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뭘 얘기해야 되냐면 바로 시제 일치. 시제 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시제 일치. 요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잠깐만. 시제가 일치된다? 잠깐만. 시제가 일치한다. 시제가 몇 개라는 얘기야? 시제가 최소 두 개라는 얘기죠. 두 개니까 일치되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보는 거잖아. 잠깐만. 시제가 두 개다? 시제가 두 개라는 것은 시제는 동사니까 동사가 몇 개다? 동사가 두 개라는 뜻이죠. 동사가 두 개. 시제가 두 개고 동사가 두 개다. 됐죠? 동사가 두 개다? 그럼 문장이 어떤 꼴이 된다는 거야? 주어랑 동사를 쓰고 주어 동사 있고 다시 한번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구와 절의 차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접속사가 있는 쪽이보다 접속사가 있는 쪽이 종속절이다. 여기가 종속절이 되고요. 여기가 주절이 되는 거죠.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는 형태인 거죠. 아, 근데 이 상태에서의 시제일치라고 한 것은 주절에 있는 시제랑 종속절에 있는 시제를 맞춰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럼 누가 중심이겠어? 아니 당연히 주절이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주절을 중심으로 종속절의 시제를 맞춰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절은 첫 번째 경우 주절 시제가 현재가 됐을 경우
주저시가 현재가 됐을 경우에 종속절이 나올 수 있는 시제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현재 시제랑은 과거도 연결되어 있고 미래도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괜찮아요. 다 쓸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쓸 수 없죠. 어떤 거요? 딱 한 가지. 과거 완료는 쓸 수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과거 완료는 현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과거보다 이전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랑 전혀 관계가 없어서 과거 완료를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는 주절 시제가 과거가 되면 주절 시제가 과거가 됐을 때는 종속절이 나올 수 있는 시제가 두 가지. 첫 번째 과거. 두 번째는 과거 완료.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걸 시제 일치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시제 일치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꼴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잘 생각해봐. 아까 오늘 수업 쭉 하는 것 중에서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 바로 얘네들이요. 항상 현재만 써야 되는 경우, 항상 과거만 써야 되는 경우. 아, 주절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 뭘 써야 된다고요? 과거랑 과거 완료만 써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주절 시제가 과거이지만 종속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얘네들이면 오케이? 시제일체의 예외가 되는 거죠. 오케이?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said. 말했습니다. He said. 말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지구는 둥글다. 오케이? The earth. 주절이 said 과거니까 was round. 그럼 지금은 둥글지 않다는 뜻이야? 이건 이상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he said라고 치더라도 뒤에 나온 이야기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니까 the earth is round.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알겠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이런 거죠. 과거 완료 언제 쓴다고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과거일 때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죠.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콜럼버스가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발견한 순간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가 말한 것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맞아요. 허나 이건 역사적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He said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 이런 부분이랑 같이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법을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딱 부분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다 연동돼 있거든요. 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주시면 시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최종 정리. 시제 정리합시다. 시제는 뭐다? 동사. 동사는 시제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요. 점 그리고 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점과 선 중요하고 점 부분에서는 이거 시간 조건 부사절 기억하시고 선이라는 부분에서는 요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추가. 과거 완료는 전후관계다. 과거 완료 전후관계다. 사실은 이제 진행시에서는 시험지에 나온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요 정도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올 때는 요거 이제 완료 진행시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 두 문장을 쪼개거나 두 문장을 하나로 묶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장을 쓸 수 있으면 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건 동어 반복이죠. 요거 했던 이야기 되니까. 됐죠? 여기까지가 시제의 종류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